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위탁 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체 백신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인력 커브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의 리처드 해챗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세피는 백신의 사전 개발과 비축을 위해 2017년 출범한 국제보건전문기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미 2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세피의 과감한 지원으로 코로나 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우수한 백신 기업이 많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3상 실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이렇게 생산, 개발, 생산해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개도국을 돕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며 세피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체 대표는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인력, 정부의 지원 등 백신 선도 국가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CEPI's work with Korean companies such as SK Bioscience, GC Pharma, and with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have led to tremendous progress in developing and producing multiple COVID-19 vaccines. 한국이 코로나19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